예능들께서는 별도 회부된 위원발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계획상 2차지 홍보과를 내려서 설치 내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계획상 2010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의미가 상정합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화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천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행복마을관리소의 재정지원, 운영, 역할,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1조, 17조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부해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지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은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내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간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하식 의원 대신해서 공동 발의자인 김일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일주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하식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 발의자인 본인이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의 조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의 예방접종 실시 지원 등에 관한 사안을 제정했고, 안 제8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을, 안 제9조에서 10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4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예방 조치에 관한 규정을, 안제 15조에서 16조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15조를 한번 봐보실래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49쪽.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감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의 집단 면역 형성률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좋은 말씀인데, 여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15조에. 그 인센티브 내용이 공용주차장의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를 감면해준다.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등등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제 코로나 이제 비상정국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단계에서 본방위들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7월 초에는 뭐 6인까지 또 7월 15일서부터는 뭐 8인까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4단계가 이렇게 격상이 돼서 지금 2인 이상은 6시부터는 이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왔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백신도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는 언제에 뭐 8,000명분이 들어올 것이다, 언제는 뭐 몇천명분이 들어올 것이다,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시책을 제가 여기서 뭐 논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백신 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노쇼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선착순으로다가 예약을 해서 이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맞으신 분들이 있지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접종을 나도 빨리 했으면 이렇게 지금 원하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 2012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접종을 내가 빨리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아무튼 그 접종 연령대에 해당이 돼서 접종되신 분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접종을 지금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서러운데 이런 부분도 저는 공정하지 못한 이런 어떤 행정인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백신 도입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백신 접종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접종, 2차 접종까지 해서 어떤 면역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2인 이상 못 모이게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접종이 돼서 이미 내성이 생기고 항체가 형성이 돼서 그런 분들은 제외다. 그래서 2인 이상의 접촉이 안 되고 3인까지 그런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접종한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이거 위원반이기 때문에 내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좀 참가하려고 했는데 이 공정하지 못한 이런 행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왜인지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들이 제가 대표 발의 아니 과장님한테 내가 지게요. 네, 건강중립화장 강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마 발의하셨을 때는 저가 알았을 때 예방접종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많이 확대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종을 아마 많이 깊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게 발의가 되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거 검토하면서 위원님하고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부수를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접종률에 대한 동료 취지의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의 내용도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15조 1, 2, 3, 4항의 대부분의 그 명목성을 보면 대부분 이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 접종받은 청년들에게는 그 면접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추가를 하고 있는 추세도 있으면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활동성 저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 계층에 계신 사회적인 어떤 활동 범위의 저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위적인 측면에서 이 활동성을 올리기 위한 범위에서의 인센티브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어떤 특정의 어떤 접종을 받으신 분들께 어떤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 범위를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범위를 좀 증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좀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발의신 김일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많이 침체되어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활동성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임명하는 지원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이런 거에 이 포함을 시켜서 탄력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네. 줄차리고 가면 이런 거하고 활동성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잘 아시지만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이 준비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좀 그 시기를 봐가면서 이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않습니까? LA에도 지금 4천만, 하루에 4천 명씩 매주에 델타 바이러스, 변이나 바이러스 막 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1,600 명씩 나오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막 활동을 막 하고 여러 사람들 모이고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네, 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고 이런 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금 같은 거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여기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공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공영주차장 감면 이런 부분은 이건 공정을 못한 거죠. 백신 접종했다고 해서 주차장 감면해주고 면제해주고 뭐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백신 접종 우리 저 위원님들도 안 받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대다수 공무원들도 아직 못 받았어요. 대다수 2천 시민들이 못 받았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접종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 30%의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보고 70%는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공정하지 못한 이런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시기도 좀 보고 코로나가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지금 4,000명까지 간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형국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거 시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독려하는 부분에서의 시의 노력은 저는 반대로 의미에 좀 필요한 제가 대표관에서 분이 어떤 거 말씀하시죠?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공연료 감면 감면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못 모이게 하잖아요. 우리 지금 2010년도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중고등도 지금 클로즈 되고, 장원도 클로즈 되고, 이런 형국에 막 가능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취지가 그런 취지잖아요. 문화행사님이 공연인에 관련, 또 백신 접종 한 사람들은 막 가느라 이런 얘기예요. 감면해도 되니까. 못한 얘기 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중앙정부나 우리 시정부에서 어떤 방역수칙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역수칙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센티브라는 그 명목의 의미를 좀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집단에게 그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백신의 어떤 공용, 지금 이제 백신의 수요가 미흡한 것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부의 지침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의원님의 의견과 그 본 의원 또한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인센티브적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그 받아볼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좀 해석을 의원님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적으로 의원님께서 더 광범위적인 부분 혹은 또 더 좋은 효율적인 인센티브적 부분에서 이제 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신다면 그 사항 또한도 추가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이 공연하는 표현을 가급적으로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900명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제 2000명, 4000명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1600명까지 갖고 생산해야 했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김희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봐가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그리고 지금 백신 동력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백신 접종 확보도 못해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그 하나씩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제 1600으로 4000명이 걱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이제 그 코로나19의 감염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접종률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당장의 의원님의 견해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추후적인 목적에서 어떤 명목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접종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그분들 또한도 지금 추가적인 접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잠정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두었을 때 2000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포괄적이고 큰 범위의 해석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동의하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본위원회 그 생각은 아직은 지금 코로나가 좀 굉장히 지금 아주 그 위중한 그런 시기예요. 4단계까지 올라갔어요. 7단계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하든지 아니면 수정 동의를 할 것을 이렇게 동의합니다. 네, 수정 동의. 네, 수정 동의가 일단 좋으셨는데요. 네, 수정 동의를 하실 의의가 있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그 장기적인 현황에서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접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앞으로 이 접종률이 증가함으로써 그 백신을 보급받는 시민들이 있을 때는 이 사안의 인센티브가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이제 김한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할 때 전 의원님께서 김한하고 의원님만 제외를 하고 저희는 계속 이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추후 진행 절차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 김한식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이 이제 어떤 현무적인 취지에 있어서 인센티브, 더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추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우선적으로는 지금 공유를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작지만은 이런 희망의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다는 취지는 2000시민들께 너무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0시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의 상황이기 때문에 김학원 의원님께 좀 부탁의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넓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2000시민을 위한 인센티브이고 2000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좀 깊게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의원님의 말씀에 김한국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를 하실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그 김일중 의원님은 대표 발의를 하셔서 여기서 이제 그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고 발의를 하신 입장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다 설명을 듣고 제가 등뱅고 있으면 질의를 해서 다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안을 제가 냈습니다. 동의. 동의를 낸 거에 대해서 또 동의가 있느냐 찬성했느냐 이런 거를 여쭤보시면 되는 겁니다. 회의 주치기. 제가 동의안을 냈는데 또 김일중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합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회의 규칙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동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동의안 내신 것 같고요. 또 이제 김일중 의원님께서 그 하고 싶죠. 추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보충 설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김일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지금 김학은 의원님만 동의를 안 하셨거든요. 여기가 같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분들은 다 같이 해주셨잖아요. 한 분만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쪽의 그 말을 들어보는 게 지금 옳은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하는 것도 말씀 안 드릴게요. 동의 행보하고 발의 행보하고는 틀린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수정 동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발의하고 동의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발의할 때 저도 이제 거기에 했는데 근데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염병이거든요, 전체적인. 그런데 이 감염병이라고 한 거는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비염감염, 홍염, 뭐 풍진, 뭐 여러 가지 성병까지 예, 다 이제 전염병에 들어갔는데 근데 너무 이걸 포괄적으로 해놔서 지금 전 국민이 예방접종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가 또 느껴집니다. 또 그 지적을 안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아 이거 감염병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겠구나 하는데 이 감염이라는 범위가 너무나 넓은 거죠. 그래서 그 넓은 거에 다 혜택을 주자면 전 국민이 다 예방접종 맞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감염병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이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김학원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 찬성하신 거죠? 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이게 사안에 대한 이제 동의를 얻을 때 이제 이게 그 며칠 전에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어떤 수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사안을 말씀을 해주신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그 사전에 대한 준비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께서 이제 동의를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좀 의외스럽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 인센티브 적용 관련해서의 사안은 전국적인 추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7월에 들어 이제 4단계를 적산하기 이전에 이제 백신 접종자는 그 4인 규제에 추가되는 인원으로 이제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방안 대책들도 많이 마련이 돼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활성을 만들기 위해서 동요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중앙정부 부처에서도 운영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신도 있는 의견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도 있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이제 뭐 발의할 때는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똑같다는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의 또 의견도 또 고려를 해볼 때는, 아, 이게 좀 더 신중하게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인 게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점이나 부족함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황 대표님. 세 분이 회의가 좀 까다롭지 못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요. 좀 전에 우리 김학원 의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수정과 그 보류의 안을 냈었어요. 그러면 그 보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되는 건지 이거를 위원장님이 그 짚어서 네.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방향이 딴 데 가고 있어요. 아니, 방향이 다른 가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가 지금 대략 들은 거는 이제 15조에 보면 1항 또 5항까지 있거든요. 네. 5항까지 있는데 우리 김학원 의원께서 이거 15조항을 전체 삭제를 하는 건지 삭제 동의안을 하는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짚으셔서 우리 의원들의 그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저는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김한식 의원이 했는데 7명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동의를 안 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한 분만 그렇게 동의 안 하셨어요. 김학원 의원님은. 그러니까 동의는 하셨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해서 서로 동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걸로 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예. 지난 걸 살펴보시면 동의가 없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갈 이유가 없고요. 지금 동의를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김학원 의원님의 수정 찬성을 또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동의해서 대표 발의할 때 발의가 없으셨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규현 의원님, 저 조인 의원님, 성하원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김우진 의원님, 정중철 의원님께서 다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엉킨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것이 잘못됐다 이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발의를 했을 때 그럼 발의를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더 의견을 안 내는 구조적인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생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김학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저기 수정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기현 의원님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정 의견을. 수정 의견을. 네네. 지금 우리 자치형 의원님은 뭔가가 차고를 느끼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감염병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8건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회 말씀대로라면 네. 발의만 했으면 오늘 자치행정 위원회가 다룰 필요도 없어요. 자치행정 위원회를 다루는 거는 발의를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자치행정 위원장이 그 가결 선포해야 통과 되는 겁니다. 근데 발의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발의한 사람들이 그런 이거에 대해서 100% 찬성하고 넘어간다 이건 아닌 거예요. 발의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의 안을 가지고 자치행정위원장을 여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결을 하는 게 자치행정위원장의 역할이지 발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다 찬성입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김학원 의원께서 그 제안한 내용 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15조항에 보면 이제 다섯 가지 안을 냈는데 거기에서 그 공영주차장 주차를 감면하는 거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영주차장 주차 감면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그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2010 전체 중에 한 30, 40%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후 앞으로 계속 백신 예방 접종을 맞을 것이고 예방 접종 받다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 예방 접종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2010 시민들이 공영 주차를 몇 대를 받으면 주차장에 그 거기 대란입니다. 교통 체증이 걸려서 주차장 무료 감면되다 보면 그 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양. 네. 그다음에 이 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행사나 이런 것도 지금 저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 감면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보면 지금 체육시설은 거의 입장을 안 했는 상태거든요. 코로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사단으로 올라가고 앞으로도 이게 언제 잠적일지도 몰라요. 네. 네. 지금 홍영표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를 원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네, 찬성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아니, 네. 지금 안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네. 한 분은 보류와 제가 원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바로 써주시죠. 네, 김만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아까 이제 회의를 이제 원만히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제가 아까 이제 보류 내주는 수정조항을 낼 때 지금 우리 홍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다 해석했었는데 또 제가 동의안을 내서 동의합니까 찬성합니까 이걸 물어주셔갖고 안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으면 되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수정 동의안 낸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시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그쪽 거에 또 동의 받고 찬성 이래서 안을 하나 또 만들어갖고 찬반했으면 되는데 여기 발의자한테 또 이렇게 바로 보내주시고 이래서 수색이 엉겼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시는 말씀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들으셔야죠. 위원장님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말씀 드리는 거, 또 질의하는 거, 이런 거를 공정하게 진행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 기회도 한번 주세요. 아니, 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홍원표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정동의 또 보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홍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다 다름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각하 시켜주세요. 그래서 홍옥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동의안 15조 1항, 2항, 3항은 삭제하고 4, 5항만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수정동의안 내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안을 줘도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김하원 위원님께서 이거를 그 전에 제안을 안 하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표 발의할 때 발의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 같이 동의하신 걸로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로 안 된다고 김하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은 그 발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저기 하고 한 분이 발의를 안 하신 그 의견을 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그 지금 김하원 위원님께서 지금 홍영표 위원님의 그 의견을 지금 물어보실 의견대로 하자고 동의하셨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윤희 의원님 네. 동의하셨고요. 네. 예전에 지금 뭔가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이걸 발의를 하셨을 때는 동료 의원으로서 어떤 예의를 갖추자겠지 이거를 뭐 질문 뭐 한다는 것 그런 걸 안 하기를 동의했다는 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각자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예의를 지켰다는 뜻이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되시는 거죠. 아니죠. 의원님이 어떤 말을 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1항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 동의, 동의가 있어서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이현님께서 또 발의를 이현님께서 수정 고민이 있으셨는데 홍원표 의원님이 하시는 걸로 가름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 주제하고 내용이 조금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염병만 얘기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뜬구름 없이 이제 저기, 코로나19 신종 전염병으로 이렇게 이제 명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학원 의원님이 말씀하는 거를 듣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으려고 해도 백신이 이제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안 맞는 거지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제와 내용이 좀 동떨어져 있고 갑자기 코로나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신종 전염병이라는 분류는 이 코로나만 있지 않아요. 메르스도 있고 옛날에 사스도 있고 이게 다 신종 전염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유를 저는 청하고 싶습니다. 이혜연님께서 보류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의 동의를 참석하십니까? 이혜연님.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는 솔직히 뭐 큰 지식은 없지만 저도 읽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 적절하다는 게 지금 앞에 조례 안에 대한 건 2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진짜 보니까 49쪽에는 코로나 된 게 나오더라고요. 저쪽으로.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아니면 지금 애당초 어떤 의도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끼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모함장하다 보니까 동의하는 것도 헷갈려요. 좀 뭔가 다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서 그거를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보류와 동의를 수정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정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하셨고 또 한국께서는 보류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지금 성립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정해야 되겠죠. 김학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진행이 잠자야 이런 잔소리 같은데 지금 이 제가 안을 내가지고 두 분이 동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교화 의원이 보류를 신청하는 동의가 없잖아요. 동의가 없으면 이거는 저 부결되는 겁니다. 상. 그 진행을 제대로 알고 하세요. 네. 위원장님 공정 하나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하시죠. 네, 이교현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한 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이 감염병, 앞서 말씀하신 사스 메르스는
그 10조 항목에서 이미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감염증 19 또는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의 집단 면역이라는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좀 한번 검토를 하시고 난 후에 의견을 주시는 것이 좀 어떤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르스와 사스는 이 사안에 포함이 되지 않다라는 부분을 정정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고려하시게 성립이 안 됐으므로 수정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안 20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의견 없으시면 제15조 1안 1, 2, 3, 4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